자, 먼저 다음 중 단어의 복수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저 4번이 잘못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벤치는 복수형이 그렇죠. ES에서 벤치즈. 나머지 마우스 마이스 다시 한번 더 잊었다면 기억해 두시고요. 리프 리프 푸 소리로 끝나면 VES.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경우에 Y 앞에 AE 아 3번하고 5번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그래서 Y로 끝나는 경우 AEIOU가 앞에 있으면 그냥 쓰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자음 AEIOU 위에 자 이외의 자음이 있으면 IES 한다라는 규칙대로 3번과 5번 Y로 끝나는 거두 가지 정리해놓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외에 여기 없는 것들은 뭐가 있냐. 단복수 형태와 같은 게 빠져있네요. 그래서 양사슴 물고기가 있었죠. 단복수 형태와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그 외에 뭐 마우스 마이스처럼 불규칙인 것들, 뭐 차일드 칠드런, 뭐 풋, 핏 같은 것들도 쭉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음식의 수량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two glass of waters.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two 그렇죠. glasses of water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ree breads.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3 그렇죠. slices of bread. bread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에 waters 못하는 것처럼 bread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빵 3, 뭐 칼로 자른 조각 같은 경우에 slice란 단어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two pieces of pizza가 맞죠. 그 다음에 차두 잔은 two cups of tea 해야 되겠고요. 그니까 1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틀렸네요. 셀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하고 셀수 없는 명사는 그대로 단수로 써야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3 bottles를 맞았지만 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3 bottles of wine. 와인 3병. 이렇게 해야 되겠다. 틀린 것도 이렇게 고쳐놓으면 확실하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계속 3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그럼 이제 are you good at 자, math의 뜻이 뭐고 수학이고 뭐 명칭이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에 관사 없죠. 그 다음에 I go to school at 8.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어디 간다? 학교 간단 말이죠. 몇 시에? 8시에. 근데 학교에 뭐 하러 간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인 거죠. 공부하러 학교 간다. 그러니까 go to the school일 때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go to school일 때는 그냥 go to the school이든 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볼일 보러 간다. 그래서 어떤 이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명사를 뭐대로 쓸때이 명사를 용도대로 쓸 때라 했습니다. 용도대로 사용할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어나 더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할때 같이 배웠던 게 뭐냐? 자러 가다. 그렇죠. go to bed. 이런 거할때 배웠죠. go to bed, go to school처럼. 그 다음에 이거 할때또 하나 더 했던 게, 버스 타고서 할 때, by, 버스, 이런 거였죠. 어떤 교통수단 같은 것도 전치사 by가 사용된 경우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버스를 버스 용도대로 쓴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 갈때 버스 타고 간다 할 때, 뭐. 근데 같은 표현일 때, on a 버스와 같이, 이렇게 관사를 쓸 때도 있다. 전치사가 달라지면 관사를 써야 할 때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말 같듯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칼질하면 어디에 탁자 위에 누가 케이크 한 조각이 뭐 한다? 있다. 자,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건이 케이크 한 조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there is a piece of cake on the table. 정확하게 잘 표현했죠. 오케이. 그래서 케이크 한 조각, 그러니까 케이크하고 어떤 케이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명사가 뭐가 있었냐면
브레드가 있었습니다. 케이크하고 브레드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셀수 있을 것 같은데 빵 하나, 케이크 하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a piece of cake, a slice of bread, a piece of bread도 쓰죠. 빵한 개를 a piece of bread, two pieces of bread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요. 한 가지 더 같이 물어본 게 there is. A piece of cake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뭔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케이크 두 조각 있으면 많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탁자 위에 케이크 두 조각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There are two, 그렇죠? Two pieces of cake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바뀌겠죠.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4번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we,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 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need a. 우린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we need a onion이 안 되는 이유는? 그렇죠. we need an onion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onion 앞에는 어를 넣을 수 있는데, onion 할때 어가 모음소리이기 때문에 onion이 아니고 an onion 해야 된다. a bag. 맞겠죠. 오케이. 워러는 셀 수,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워러라고 하지 못하는 거고요. 토이즈는 복수 형태니까 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치즈하고 워러하고 똑같은 이유로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셀수 없는 거. 만약에 치즈 한 조각이 필요하면 we need a slice of cheese. 물한 잔이 필요하면 we need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얘들은 뭐가 3번과 5번은 공통적으로 무슨 명사? 단위 명사, glass라든지 piece 같은 단위 명사가 있으면 어를 쓸수 있는 애들인데 단위 명사가 지금 없죠. glass나 piece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 오케이. 그다음에 I have three. 자, 이번에는 뭔가 세 개를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three가 왔으니까 뭐할수 있고 뭐할수 있고 셀 수, 그렇죠. 셀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형태 해야 된다? 그렇죠. 복수형인 걸 골라라. 그럼 I have three sheep이 가능하겠죠. 북이 오고 싶으면 I have three books, I have three friends, I have three shirts, I have three glasses. 이런 식으로 형태가 바뀌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러니까 6번은 아까 얘기했던 양사슴 물고기죠. 셀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fish라든지 이외에도 혹시 기억이 안 난다면 fish라 sheep이나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다뤘던 거 deer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셀수 있고 단복수형이 같은 녀석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7번 빈칸에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번엔 더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lice is in the bedroom 할 수? 있죠. 앨리스가 침실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이 더는 너도 알고 나도, 그러니까 더를 쓰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이 더는 너 알, 나 알이죠. 너 알, 나 알이기 때문에 더를 썼다. 앨리스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침실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he juice on the table is for you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더를 쓰는 경우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는 경우? 수식어가 있는 경우죠. 이거 끊을게 보면 on the table이 주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2번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어떤 뭐는 뭐다. 테이블 위에 있는 주스는 너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스는 많지만 뭐 특정한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수식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특정한 것으로 바뀐다 했죠. 특정한 것을 바꿨을 때 그때 너를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주스 말고 탁자 위에 있는 그 주스는 널 위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we play 테니스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 종목인데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관사를 쓰지 않는다였죠. 이때 같이 배웠던 게뭐 식사 명칭, we have dinner 이런 것들, we have the dinner 하지 않는다 했고요. 식사 명칭 같은 경우엔 we have a delicious dinner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는 어나 더 같은 관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네, 방과 후에 테니스 친다라는 얘기는 더를 쓸 수가 없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there are five balls in the box. 너 알, 나 알이죠. 그래서 공 다섯 개가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저기 눈에 보이는 그 상자 안에 공 다섯 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더를 쓸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여기에 Earth 앞에 더가 있는 이유하고 Sun 앞에 더를 써야 되는 이유하고 이외에도 뭐 Moon이나 Sky나 뭐 Sea 같은 단어들 있죠. 그래서 The Sea, The Moon, The Sky 해야 되는 애들, The Earth, The Sun 해야 되는 애들. 더를 쓰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이렇게 뭐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뭐 일단 The Sea, The Moon, The Sky, The Sun, The Earth 이렇게 통째로 그냥 Earth만 익힐 게 아니고 더가 붙어있는 형태로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문장에 사용할 때 그냥 Earth만 있다, 그냥 Sun만 있다, 뭔가 좀 이상한데? 나 맨날 The Sun이라고 한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친구들 체제 배울까요? 그래서, 맞고, 틀렸고, 틀렸고, 맞고, 틀렸고, 이렇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피스 스펠링 맞고 뺑 맞고 오케이 계속해서 8번 뭐 잘못했던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빨리 급하게 지적 말라고. 오케이 8번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잠깐 I need 난 필요하다 했습니다. 해놓고 오케이 보니까 뭐 이거 종이 세 장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three pieces of paper 뭐 페이퍼하고 같이 했던 거뭐 water라든지 bread라든지 이런 애들 있었죠. tea라든지 뭐 많았죠. 이런 애들 단위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고 얘는 단복수를 표현할 수 없던 종이라는 뜻일 때 페이퍼가 서류란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a paper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류란 뜻이 아니고 서류 세 장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종이 세 장이 페이퍼가 종이란 뜻이기 때문에 워터하고 브레드하고 티하고 같은 급으로 단위 명사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일단 there are입니다. there are 선생님이 뭐 수업할 때 there are만 보고 할수 있는 세 가지 뭐 일단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고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그 다음에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뭔가 여러 개가 현재 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과거면 어떻게 바뀝니까? There were로 바뀌겠죠. 뭐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올수 있는 건 일단 뭐할수 있고 무슨 형태라 해야 된다? 셀수 있고 복수형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window 탈락이고요. Young man 가능하죠. 젊은 남자들이 있다. 그방 안에 가능한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lots of love. 자, lots of love 자체는 가능합니다. lots of가 뭐도 될수 있고 뭐도 될수 있기 때문에 many도 될수 있고 much도 될수 있죠. 이 경우에는 many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much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many love입니까? much love입니까? 당연히 much love죠. love는 무슨 명사? 추상 명사였죠. 아이디어였죠. 그러니까 개수를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 R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Some tomatoes. tomatoes 복수형 O로 끝났을 때 potato라고 그러고 있네요. ES 하는 것도 잘 지켰고요. Some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Some 뒤에는 some 복수와 some money. 그렇죠. 셀수 있으면 복수형이라 해야 되고, 셀수 없는 명사도 올수 있는데, 지금 셀수 있는 명사고, 복수형 조건에 모두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오케이. 얘도 가능하죠. 그래서 2번, 4번, 5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 병의 우유가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맞고, milk 셀수 없으니까, water처럼 단수형으로 표현 잘했습니다. 5번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개가 답일 줄 몰랐지? 그다음 10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과 뭐 9번 같은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꼼꼼하게 따져서 가능한 것들을 모두 골라야 되겠습니다. There are young men in the room. There are some potatoes in the room. There are many bottles of milk in the room. 방 안에 여러 병의 우유가 있다라고 뭐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유가 왜 방에 있습니까? 냉장고에 있어야지. 오케이.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Do you wear 뭐 uniform at school? 했네요. 자 일단 A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너는 어디서 뭐 하니?
그렇죠. 유니폼의 뜻은 교복이라고 하면 되겠죠. 학교에서 입는 유니폼은 교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yes I do 했으니까 교복을 입다 했고, but I don't like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나는 어떻답니까?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do you wear? 자, do you wear? 유니폼. 자, 이거 이 문제 10번 문제, 10번 문제 왜 나왔느냐? 자, 유니폼 셀수 있습니다. 뭐하고 똑같이? 북하고 똑같이. 근데 우산도 셀수 있죠. 그렇죠. 우산도 셀수 있기 때문에 우산 한 개는 뭐라 그런다 했어요? 그렇죠. An umbrella라 그랬죠. 소리가 모음 소리라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U지만 얘는 U는 영어에서는 뭐가 아니라 모음이 아니라 뭐다? 자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on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Do you wear a uniform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폼은 북하고 똑같은 거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죠. 처음 교복 입느냐고 이 대화 시작에서 니네 학교에서 교복 입냐라는 했을 때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처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자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확실하게 원이다, 애매한 원이다, 에브리다 중에서 이거죠. 처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원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은 아닌 거. 그런 얘기 했었죠? 처음 얘기하는 원. 그래서 do you wear a uniform?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복이 마음에 안 든다 했으니까 이번엔 아까 얘기한 그거죠. 아까 그거죠. 이번에 더를 쓴 이유가 아까 그거라서 더를 쓰는 거. 그래서 하고 더를 골라야 되겠죠. 10번 문제의 의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 관사에서 이 10번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11번. 미출신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see many oxen. 무슨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황소들을 본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oxen 우리가 뭐할때 배웠냐? oxen은 뭐 배울 때 같이 배웠냐? children 배울 때 같이 배웠고, 그 다음에 feet 배울 때 같이 배웠고, mice 배울 때 같이 배웠죠. 그렇죠? 자, 얘들 제목이 뭐예요? 불규칙 복수형 할때 했던 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many 뒤에 ox의 복수형은 oxes가 아니고 황소들 하고 싶으면 oxen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표현됐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12 news. 무슨 얘기하고 싶냐? 12가지 소식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은 틀렸죠. 왜냐하면 뉴스는 우리가 뭐 배울 때 같이 배웠냐? 뉴스하고 러브하고 피스하고 뭐 아까 뭐 트레디션하고 이런 것도 같은 거죠. 오케이. 얘들 보고 뭐라고 묶어주면 되겠습니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렇죠. 추상 명사죠, 추상 명사. 추상 명사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12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are 12 pieces of news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도 piece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12가지 새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there are 12 pieces of ne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셀수 없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다음에 she has a lot of money. 이 a lot of 문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가 돈이 많다는 얘기는 money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의 뜻을 갖고 있는 a lot of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my father is an engineer. 우리 아버지는 뭐다? 그렇죠. 기술자다, 엔지니어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엔지니어는 뭐하고 같은 급이냐? 북하고 같은 급인 거죠. 닥터하고 같은 급인 거죠. 그렇죠? He is a doctor라고 하죠. 자, engineer 할때이 소리가 에 소리 내고 있죠. engineer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an engineer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the cap on the sofa is mine.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소파 위에 있는 모자가 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를 쓰는 경우에 무슨 어가 있는 경우? 그렇죠.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 더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가 규칙에 잘 맞게 돼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모자는 많지만 특정한 그 모자 어떻게 특정해졌냐? 소파 위에 있는 그 모자가 내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특정한 녀석이 되었기 때문에 수식어가 있으면 어떤 명사가 특정한 것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난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Kate washes her hands and feet before dinner.
오. 케이스가 뭐 한다? 씻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뭐랑 뭐를? 그녀의 손과 발을. 뭐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Before dinne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식사명 앞에. 이런 거 쓰지 않죠. 어도 없고, 도도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핸드하고, 좀 풋은 불규칙 복수요. child, children, foot, feet 할 때, mouse, mice 할 때, 봤었습니다. 잘 맞게 잘 표현됐고요. 오케이. 그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와 같은 것은, we eat out once a week. 우리가 뭐 한답니까? 외식 한대죠. 그쵸? 외식 한다 그랬는데, once a week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on은 1, 2, 3 중에 뭐였습니까? 세 번째, every나 for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였죠. one이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외식을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한다. onc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고 싶은지, 뭐라 물으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on MP3 플레이어죠. Do you have an MP3 플레이어? 요즘은 뭐 MP3 플레이어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만,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대체하죠. 옛날에는 뭐 MP3 플레이어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 듣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자, 일본에서 M이라는 글자는 자체는 뭐지만, 자음이지만, 얘를 읽으면 분명히 MP3라고 읽죠. MP3 할때 에 소리는 무슨 음이다?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옛날에 MP3 플레이어 많을 때 한참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On MP3 플레이어라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뭐냐? 1번, 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on이죠. MP3 플레이어 분명히 쓸수 있습니다. 북처럼. 그리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나 언을 써줘야 되는데 MP3 할때에 소리는 모음이기 때문에 언을 꼭 써줘야만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occer is an exciting sport. 그러니까 soccer 앞에는 관사를 안 씁니다. 하지만 스포츠 앞에는 써야죠.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 축구는 뭐다? 신나는 스포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데 exciting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쓴다? 스포츠 때문에 쓰죠. 근데 자,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He is an honest man. 이런 표현 기억나십니까? man 때문에 어를 써야 되는데 honest의 소리가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he is a man 했던 것을 honest가 들어가니까 어가 아니고 on이 들어간다는 거 똑같이 exciting 할때이 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에 어가 아닌 on을 꼭 써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필기해놨죠. 다음, she will arrive here in an hour. 그렇죠. 그녀가 여기에 뭐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In an hour의 뜻은 한 시간 후에란 뜻이죠. 한 시간 후에 또는 한 시간 이내로. 그녀가 한 시간 이내로, 한 시간 후에 여기 도착할 것이다. 자, 어를 쓰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이번에는 이 어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렇죠. 1번이죠. In one hour. 원으로 정확하게 바꿔 쓸수 있는 거죠. 그녀가 1시간 후에 여기 도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is there university의 뜻이 뭐고? 대학이죠. 대학. 그렇죠. 대학교죠. 대학교. In this city에, 이 도시에 대학교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은 북하고 똑같이 셀수 있으니까 여기에 어나 언을 쓰는 게 좋겠는데 유니버시티 할때이 유는 엄브렐라하고 똑같은 소리입니까? 아니면 유니폼하고 똑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어. 오케이. It's raining. 비 오는 중이야. I need an umbrella. 똑같은 유지만 여기에 umbrella는 어 소리는 모음이기 때문에 언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People need air and water. 끊어보면 누가 뭐 한답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한대죠. 그렇죠. 꼭 있어야 된답니다. 뭐랑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공기나 물 없이 살수 있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싶은 건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관사와 명사를 잘못되게 표현하지 않은 여기에 관사라든지 명사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 바로
people과 air와 water를 문장 속에 정확하게 잘 썼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people need air and water. 자, 여기에 얘들이 지금 이제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게 명사니까 여기에 적절한 관사가 지금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없죠. people의 관사. 자, 일단 관사는 뭐랑 뭐가 있으면 어와 더가 있죠. 그럼 여기에 어를 못 쓰는 이유는 여기 어 people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그렇죠. people이 복수인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더를 못 쓰는 이유는 오케이. 자,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물과 공기 없이 못 산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일단 하나가 아니니까 오못 들어가. 그리고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도 못 쓰는 거죠. 그다음에 air, water 앞에 어도 없고 더도 없는데 어를 못 쓰는 이유, 더를 못 쓰는 이유 다 있겠죠. 어를 못 쓰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셉니까? 그렇죠. 얘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가 없고 여기도 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특정한 공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더도 못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고요. 그다음 이번 문장에 형광펜 표시해야 될건 뭐랑 두 개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하우스랑 힐. 지금 뭐에다가 형광펜 칠하고 있어요? 명사에다 형광펜 칠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도 해볼까요? 치킨, 아, children drink milks every day.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칠할 건, children이랑, milk랑, day죠. 그렇죠?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 cup of tea. 여기서 형광펜 칠한 건, cup하고, T죠. 물론 미도 맞긴 하지만 대명사 파트니까 뭐 미도 명사라니까 뭐. 그다음 5번 Are there many tourists in this town에서는 tourist하고 town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 이 명사들이 관사를 정확하게 잘 사용했는지 보는 거죠. 그럼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There is no house on the hill. 일단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집이 없죠. 그렇죠. 언덕 위에 집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언덕 위에는 집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어를 사용했는데 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렇죠. 하우스는 북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 어는 뭐의 뜻으로 쓰인 거야?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그렇죠. 1번이죠. 1번 또는 2번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집안체가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엔 더가 사용됐죠. 그렇죠. 더가 사용된 이유는 그렇죠. 저기에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 그 언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너도 보이잖아. 저 언덕. 나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너알 나알이죠, 이거. 그래서 너알 나알이라서 더 썼고요. 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맞잖아. 나알 나알이었었네. 미안. 됐습니까? 뭐 그런 거 지적합니까? 너알 나알로 보이면 되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 누가 아이들이 마시는데 뭘 먹습니까? 우유를 마시죠. 그렇죠?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아이들이 매일 우유를 마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hildren 적절하게 사용됐습니까? 틀렸죠. 여기 뭐 써야 돼요? 더를 써야 되는 거죠. 더 children. 왜 더를 써야 됩니까? 자, 그렇죠. 더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다 매일매일 우유를 마십니까? 아니죠. 특정한 애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걔들이 매일 우유를 마셔. 그러니까 지금 children도 잘못 썼고요. 당연히 밀스도 잘못 썼으니까 지금 잘못 쓴게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명사를 잘못 쓴게두 군데입니다. 그럼 everyday의 day는 제대로 잘 썼나요? 잘 썼죠.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죠. 어나 포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어를 썼다면 세 번째 이유로 사용된 어인 거죠. 매일마다.
그렇습니까? 데이는 제대로 잘 썼습니다. 에브리 뒤에 단수 명사 와야 된다. 셀수 있고 단수 와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했었습니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Okay, please give me a cup of tea.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a cup of tea 이거 water하고 똑같은 거할때 배웠었고 썼고요. A glass of water. 나한테 차한잔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any 뒤에는 many 뒤에 올수 있는 거 many books야, book이야, money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잘. 줘. Are there many tourists? 뭔 뜻이에요? 많은 관광객들이 있니? 어디에? 이 동네에 말이죠. 이 동네에 관광객들 많습니까? 이 동네에 관광객들 많이 오는 동네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many 온거 좋고요. 그 다음에 this 얼마든지 올수 있죠. 이 동네라고 하고 싶으면 this town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three pieces 스펠링이 틀렸네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거 왜 틀렸을까?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모두 고르라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맞고요. 그다음에 어색한 거 틀렸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였더라? 뭔 소리 하고 있니? 오케이, 난리가 났네요. 3 pieces of paper, 종이장 필요해. 우. 맞나? 근데? 오, 맞네. 우. 대단한데? 우, 짱인데? 우. 우. 와우. 오, 대단한데요. 오, 짱인데? 오케이, 이걸 안 먹였군요, 내가.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분 거부터 먹여볼까요? 오케이. 자, 미추친 부분은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그래서 my brother plays the piano for my family. 그렇죠. 악기를 연주한다. 나의 형이 가족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plays, 히니까 plays고요. 더 피아노 해야 되겠죠. 오케이. 악기 연주한다. 악기는 특별해. 어나 언이 들어갈 수 있는 여기다가 어나 언을 좀 쓰면 안 될까요 싶네요. 근데 그래서 자, 예. 아니죠. My brother는 힌데요. 예. He plays the piano. 뭐 죄송할 것까지 넘고요. 다음번에 안 틀리면 됩니다. 빈칸에 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됐습니다. 그러면 I have more lunch at noon.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점심을 몇 시에 먹는다? At noon이 몇 시였더라? 낮 12시 정각이라 했죠. 그래서 낮 12시 이후 시간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고 오후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오후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After, 물론 PM이라고 하는데 After noon이라고 하죠. Afternoon. noon 이후란 말이죠. 낮 12시 이후. 그래서 afternoon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noon이 낮 12시 정각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는 앞에는 뭐 넣어야 돼요? I have 없죠. I have lunch at noon. 그렇죠. 난 12시에 식사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식사명 앞에 관사 쓰지 않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hobby? hobby의 뜻이 뭐예요? 취미. 그러면 넌 취미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Do you have a hobby라고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 hobby? 그러니까 여기에 어를 쓰는 건 1, 2, 3 중에 몇 번? 그렇죠. 2번이죠. 2번. 처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미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넌 취미가 있냐? 그 다음에 he goes to work by bus. 그렇죠. 그는 뭐 한다? 출근한대죠. 일하러 간대죠. 뭐 타고 간답니까? 버스 타고 간다. 그 다음에 leaves are red and yellow. 그래서 여기는 뭐? 뭡니까? 더입니까? 어쩌고저쩌고 뭡니까? 얘는 더를 넣어야죠.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나뭇잎들이 어떻고 어떻다? 빨갛고 노랗대죠. 이 세상 나뭇잎들이 다 빨갛고 노랗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는데 저기 저 잎사귀들 보이지? 노랗고 빨갛네. 빨갛고 노랗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더가 있어야죠. 특정한 나뭇잎들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뭇잎들의 색깔,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he Rainbow Moon is Lovely.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떤 시가 뒤로 나오면 어떤 시를 먼저 해석해야 되겠죠. 어떤 뭐가 어떻다?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사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해석 좀, 기술 좀 연마 좀 하세요. 그럼 여기는 뭐? 그렇죠. 더죠. Sky, Sun, Moon, Sea 이런 것들 같이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무지개가 러블리하다,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on, on이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애매한 원. 애매한 원이었다. 식사명 앞에 안 써.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갈때 by를 썼을 때안 써. 얘는 더 들어갈 자리야? 더 들어갈 자리야? 하는 거 살펴봤고요. 17번. 어법상 어색한 길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럼 이제 뭐, she has an orange. 됩니까? 그러면 이 on은 세 가지 이유 중에? 그렇죠. one이죠. one. 오렌지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They wash dishes after breakfast. 무슨 얘기? 그들이 뭐 한답니까? 설거지 안 되죠? 언제? 그렇죠. 아침 먹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광펜 다시 칠하게 해보면, 어디다가 형광펜 칠하면 됩니까? dish랑 breakfast죠. 그러면, dishes는 뭐 너무나도 뻔하게 틀렸죠. They wash dishes라고 해야 되겠죠. They wash dishes. 설거지 한다는 표현에 wash a dish가 아니고 wash dishes 해야 되겠죠. They wash dishes after breakfast. breakfast 무슨 명칭? 식사명이죠. 식사명. 식사명 앞에 관사 쓰지 않는 규칙 잘 지켰고요. 근데 a dishes에서 틀렸고요. 다음 are there many fish in the pond?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many fish가 뭐하니? 있냐? 어디에? 그 연못에. 여기 형광펜 칠할 건 뭐랑 뭐? 피쉬랑 펀드죠. 그러면 피쉬 잘 쓰였습니까? 그쵸? 지금 피쉬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단복수 형태가 같고요. 매니 뒤에 얼마든지 올수 있죠. 그 다음에 너알 나알 그 연못이죠. 더가 사용됐죠. 더가. 더가 사용된 이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연못에 저기 있잖아 연못. 물고기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올바르게 잘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My father wants 5 bottle of beer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하십니까? 나의 아빠가 원하시죠? 뭘 원합니까? 그렇죠. 아이고, 많이 드시네. 됐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맥주 5병을 원하십니다. 틀렸죠? 어떻게 고쳤어야 됐다? 5. 그렇죠. 5 bottles of beer. 역시 앞으로 맥주 많이 드실 분들처럼 잘 아시네요. 이런 표현. 이런 표현 꼭 알아둬야 되겠죠. 맥주 5병. 됐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water하고 똑같은 규칙 할때 배웠던 거고요. 단위 명사 복수형 쓴다라는 거 5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해서 I study 일단 여기에 뭐 여기도 해보면 my father에서 father와 그다음에 bottles 그다음에 beer 이런 것들 bottles 해야 되는데 틀렸고요. beer 해야 되는데 두 군데 틀렸네요. my father는 이상 없지만. 그다음에 E, I studied English and science today. 일단 무슨 얘기하고 일단 형광펜부터 칠해볼까요? 형광펜 칠할 건 English랑 Science랑 는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지금 이과 제목이 뭐? 명사와 관사인데 지금 우리가 형광펜 칠한 건 뭐? 명사죠. 그럼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명사입니까?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죠. Today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웬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 물론 today가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Today is cold 이럴 때는 하지만 여기에 today는 웬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오늘 영어랑 과학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English 하필이면 영어랑 과학 공부한다. English science 공통점
과목명이고, 그렇죠. 그 과목을 공부한다라는 표현할 때, 이거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잘 표현되었고요. 그 다음에, There is an old tree in the park. 일단 형광 펜치를 할건 어디랑 어디? 트리랑 파크죠. 많이 봤죠? 이런 유형의 문장. 오케이.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냐?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나이 많은 나무가 있대죠. 어디에? 그 공원에. 됐습니까? 그래서 tree, 셀수 있는 명사니까 어가 와야 되는데 old라는 모음 소리니까 an old tree. 아무 이상 없고 그다음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공원에 너할 날에 더 썼고요. 이상 없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there are some deers and gooses in this farm.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칠할 건 뭐랑 뭐랑 뭐네요. 뭐? deer 뭐야? deer랑 goose랑 farm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deers 됐습니까?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그렇죠. deer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gooses가 아니고 그렇죠. geese였죠. geese. 됐습니까? 구스 기스. 자, 구스 기스는 뭐할 때? 마우스 마이스 할때 했었죠. 마우스 마이스 child children 아이고 child children 뭐 footprint 할때 같이 했던 거고요. 그럼 deer는 fish랑 그 다음에 sheep이랑 같이 했죠. 셀수 있지만 단수 복수 같았고 얘는 불규칙 복수형이었고요. in this farm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쨌든 틀렸네요. 그러면 뭐 어색한 것 X 표시한 것들만 좀 고르면 되네요. B하고 D하고 BDG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18번. 칼로 안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적중인 것은. 오케이. 뭐 어떤 대화입니다.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Does she have baby? 했더니, Yes, she does. She has two. They are twin. 뭐 보고 있네요. 자, 일단 A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녀는 아기가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베이비는 뭐하고 똑같은데 북하고 같이 취급하는 데인데 처음 얘기했으니까 베이비죠. Does she have a baby? 아기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그랬고 she has two babies. 이번에는 y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 잘 표현했냐고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they are twin sisters. 이번에는 뭐 얘하고 얘하고 얘이세 개를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수의 일치를 잘 지켰냐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비하고 시스터즈가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 이번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미스터 베이커 이즈 뭐 PE 티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베이커 씨는 체육쌤이다. 그러면 여기는 저 여기에 PE가 과목이니까 관사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P 때문이 아니고 teacher 때문에 써야 되는 거죠. Mr. Baker is an English teacher 해야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과목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막 수학 공식처럼 과목명 앞에 안 쓴다며 이런 애들한테 이거 고르라고 해놨는 문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클라라 웍스 앳. 자, 클라라가 일을 하는데 어디서 일한다는 얘기입니까? 서점에서 일한다는 얘기 하란 말이죠. 그러면 클라라 웍스 앳더 북스토어. 그렇죠. 또는 어 북스토어. 어도 되고 더도 됩니다. 됐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서점에서 일한다 얘기할 때는 더. 너알나알그 서점이면 더. 그 다음에 클라라가 어떤 뭐 하여튼 이거 이 만약에 어를 쓴다면 1, 2, 3 중에 몇 번? 2번이죠. 됐습니까? 처음 얘기하는 서점에서 얘기한다. 더와 어가 모두 어쨌든 쓰지 않으면 틀립니다. 이거는 어를 쓰든 더를 쓰든 물론 느낌은 달라진다. 너알나알그 서점에서 일한다면 더고요. 뭐 너는 모르는 어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어떤 서점에서 일한다 그러면 어를 써야 된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 뭐가 있답니까? 거울이 있대죠. 어디에? 벽에 거울이 하나 걸려 있답니다. 그러면 there is 미러죠. 이번에 더쓸수 있다 없다? 더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there plus be 동사 표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There is나 there are 표현 뒤에는 뭐가 못 온다?
더를 못 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있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라였어요. 처음 얘기하는 거. 그럼 처음 얘기하는데 더를 쓸 경우가 없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는 너할 날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더를 쓸수 없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서 얘는 어도 되고 더도 되지만 여기는 어만 됩니다. 뭐가 있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meet my friends 여기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나는 만나는데 뭘 만납니까? 친구들 만나죠. 언제 만나요? 그렇죠. 방과 후에란 말은 학교에서 뭐한 다음에 학교에서 뭐한 다음에 만난단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모대로 쓰기 때문에 이 명사 학교를 학교의 용도대로 쓴 다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은 통째로 외워놓으라고 한 표현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this Sunday, 이번 주 일요일 날뭐할 거랍니까? 소풍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조동사 will 써서 뭐뭐 할 것이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소풍 갈 것이다. 소풍 가다, 통째로 외우라 했는데 소풍 가다가 뭐라 했더라? 그래서 gonna picnic 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I have a new bike. A bike is nice. I clean it every day.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형광펜 칠해볼까요? 일단 뭐 I는 뭐 대명사니까 또 어디 있을까? 바이크. 그 다음 또 바이크. 그 다음에 it. 문장이 세 문장이나 있는데 명사는 별로 없네요. 됐습니까?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명사와 관사니까 명사와 관사가 잘 사용됐는지 봐야 되겠죠? 뭐 I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고 바이크는 잘 사용됐습니까? 일단 첫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나에게는 새 자전거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크가 잘 사용됐습니까? 오케이. 뭘 보고 잘 사용됐다? 그렇죠. 어를 보고 잘 사용됐다고 얘기하면 되겠죠. 바이크 북하고 똑같은데 처음 얘기하고 있죠. 나에게는 사용한 거 있다. 그 다음에 어 바이크 이즈 나이스. 자전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고 있죠. 자전거 좋아. 잘 사용됐습니까? 틀렸죠. 어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더죠. 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더를 써야 되는 경우 중에서 어떤 경우? 그렇죠. 아까 그거죠. 아까 그거. 됐습니까? 아까 그거. 뭘 가리킨다? 더 바이크를. 아까 얘기했던 그 자전거가 좋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 그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다음 과가 대명사고 부정대명사라는 거 했죠. 그렇죠? 뭐 원하고 it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i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I clean. 그렇죠. 더 바이크라 그랬죠.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거. I clean one이 아니고 a bike가 아니고 더 바이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a bike를 더 바이크로 해줘야 되겠다는 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기억이 안 나서. 오, 잘했네요. 아이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Place the piano. 오케이. 됐고요. 다음 계속해서 소수형 평가. 자, 너 기타 연주하니?라고 하네요. 그러면 너 기타 연주하니? Do you play the guitar?라고 표현하면 되죠. No, I don't play the guitar. 오케이, 그 다음에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과 음료의 목록이다. 보기와 같이 파티에 온 손님이 먹는 음식과 음료에 대한 문장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음식은 케이크, 피자, 치즈고 하필이면 케이크고 하필이면 피자고 하필이면 치즈네. 얘들 전부 다 같은 포커스에서 배웠죠. 단위 명사. 5조각, 10조각, 20조각,
음식, 커피, 주스, 밀크, 10잔, 5병. 요 커피도 그렇고, 주스도 그렇고, 밀크, 워터 전부 다 같은 포커스에서 배웠죠. 그래서, 일단 보기로, Tommy eats 한다. 뭘 eats 한다? A slice of pizza and two slices of cheese. 피자 한 조각과 치즈 두 조각. He drinks a glass of milk. 우유도 한잔 마신답니다. 그럼 마크는 피자 두 조각과 커피 한 잔이니까 마크가 eats 한다. Two slices of pizza and a cup of coffee. 오케이. 이거 하나 어디 갔습니까? 소설형 문제에서 이렇게 틀리면 어떡합니까? GOFFEE죠. 커피가 나오는데. 그 다음, 제인은 케이크 한 조각과 치즈 세 조각, 아이도 먹는다. 주스를 한 병이나 먹는다. 제인 eats a piece of cake. 잠깐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가 또 빠졌네요. 자, 커피는 eats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뭘 써야 된다? 드링크를 써야 되겠죠? 드링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틀렸어요. 얼른 얘기해야지. 그렇죠. 드링크를 써야죠. 여러분 반응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선생님의 내가 너무 권위적입니까? 어? 선생님 드링크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먹는 거두 가지고 마시는 거 하나네요. Jane eats a piece of cake and three slices of cheese. She drinks a bottle of juic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사소한 것들 때문에 틀리고 있네요. 이 친구는 누군지 몰라도. 오케이. 사소한 것들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주스라든지 커피 같은 걸 eat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드링크라고 해야죠, 애들은.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eat, 뭐 몸속에 집어넣는 행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애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 보통 얘는 음식 같은 것들이고요. 애들은 뭐 상태로 되어 있는 거?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는 주로 약 같은 거. 약을 먹는다 할때 절대로 eat을 쓰지 않습니다. take a medicine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을 복용하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몸속에 집어넣었을 때 eat과 drink과 take를 구분해서 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n the playground의 뜻이 뭐예요? on the playground. 그렇죠. 놀이터에 뭐 운동장에 뭐 이런 뜻이죠. 플레이그라운드에 그러면 애들이 있네요. 그렇죠. There are children 하란 얘기네요. 아이들이 있다. On the playground 놀이터에. 오케이. 그다음에 뭐딴것 이건 서술형이니까 뭐 다양한 표현도 가능하겠죠. 뭐 아이 그 아이들이 놀고 있다. 뭐 운동장 이런 것도 가능할 건데 일단은 뭐 이것도 틀리지 않았고요. 다른 친구들 건좀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라. I go to the school by the bus.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버스 타고 학교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표시해야 될 거는 뭐랑 뭐? 스쿨이랑 버스죠. 그러면 학교에 뭐 하러 간다는 얘기일까? 버스 타고? 그렇죠. 공부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I go to school by bu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용도대로 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n uniform 하고 있네요. 일단 나의 여자 형제가 있는데 예쁜 애라 그러고 있고요. 예쁘장하고 그 다음에 뭘 입는다? 교복을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표시해야 될건총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뭐랑 뭐랑 뭐? 시스터랑 벌이랑 유니폼. 그럼 시스터 이상 없습니까? 뭐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이 시스터랑 많이 봤을 건데. 됐습니까? 그다음에 걸 이상 없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a pretty girl 해야죠. My sister is a pretty girl 해야죠. 당연히 걸을 그냥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교복 입는다. She wears on uniform.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혹시 더 아닙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죠. 교복 입는다고. 그래서 어를 쓰는 이유는 몇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것도 두 번째. 됐습니까? 원의 의미는 갖고 이때 원은 아닌 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어를 써야 되는 것도 있었어.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하나를 못 찾아냈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6번. 이건 문제부터 보라 했죠. A, B, C, D, E 중에서 틀린 게 있으니까 바르게 고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바르게 말에 맞게 해라.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en in a small village, but there is only woman in the village. 일단 첫 문장 뭐라고 하고 있다?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있대죠. 어디에? 그렇죠. 작은 마을에. 그러니까 그러나 여자는 그 마을에 몇 명밖에 없다? 한 명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남자들은 어떤 마을이 하나 있는데,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남자들은 득실득실한데 여자는 한 명밖에 없대요. 인기 폭발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뭐 man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빌리지 어가 있으니까 이상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워먼 언이 있으니까 이상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리지 더가 있으니까 이상 없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을에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 doesn't have many tooth. 오케이. 그래서 그 여자가 뭐 한답니까? 이가 별로 없대죠. 그렇죠? 나 어쩌다 빠졌을까? 안 됐네. 그래서 the woman doesn't have many teeth 해야죠. 이거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그거 할때 같이 했던 거죠. food, feed 할 때. 그러니까 이가 많이 없답니다. But she likes meat. 그러나 그녀가 뭐 한답니까? 고기는 좋아한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두 문장 갔는데 명사를 표시하면 woman, 그다음에 teeth, 그다음에 meat. 워먼,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라고 하고 있죠? 그쵸? 한 명밖에 없는 그 여자. 그 다음에, 뭐, 매니, 뒤에 복수형이고요. 그 다음에, 밋의 뜻이 뭐니까? 고기니까, 어를 쓸 수는 없고, 그렇다면, 더를 쓰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고기만 좋아합니까? 아니죠. 그녀가 육식을 좋아한다, 즐긴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도 못 쓰고, 더도 못 쓰는 거죠. 밋은 우리가 명사의 종류 중에서 뭐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다? 워러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고기 한 조각, 칼로 썬거한 조각, a slice of meat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has 11 sheep in her yard. 그 다음, 그 여자, 마을에 한 명밖에 없는 여자가, 어디에 마당에 그녀의 마당에 뭘 갖고 있다? 11마리의 양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sheep이랑 yard랑 잘 쓰였는데 모으면 되고 sheep 아무 이상 없죠. 그렇죠? 양사슴 물고기 11이 와도 여기 s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마당 여기에 만약에 her를 안 쓴다면 더라도 써야 되겠죠. 더, her 다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을 때는 관사를 안 쓴다. Oh, my book. 이런 거 있다, 없다? Oh, my book. The my book. 이런 거 없다 그랬어. 소유격이 오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당에 양 12마리, 아, 11마리가 있습니다. One man takes care of them for her. 자, 일단 여기선 take care of.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Take care of. 뭐 하다? 또 모릅니까? 오케이. Take care of. 뭔 뜻이었더라? 오케이. 돌보다 3종 세트. 기억나십니까? 돌보다 3종 세트. 뭐랑 뭐랑 뭐. Take care of. 또. 바로 지난 시간에 했었죠. Care for. 그럼 또 뭐. Look after. 선생님, 뻥 치나 안 치나 또 봅니다. 오케이 이거 꼭 알아둬라 했습니다. 돌보다 3종 세트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그다음 뭐랑 비교해라 그랬어요. care
어바웃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케어 어바웃은 뭔 뜻이라고 그랬어? 신경 쓰다, 상관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 I don't care about it은 뭔 뜻이었어?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아무 상관 없어. 제가 너 욕하고 다니는데 I don't care about it. 어떤 애들이 쓰는 거? 쿨한 애들이.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지난 시간에? 됐습니까? 또 얘기합니다. 그쵸?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설명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중에 care about이 돌보다라는 거 된다니까 애들이. 환장할 노릇이야. care about, I don't care about it. 여러분들이 쿨해지고 싶으면 이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I don't care about it. 나 신경 안 써. care for가 돌보다라 했어. Okay, take care of, care for, look after. 돌보다. 한 남자가 그녀를 위해서, 여기에 댐은 뭐 대신 왔어요? 댐은 뭐 대신 왔어요? 그놈 방구 씻기고 하네. 일단 뭐 여기 캐시한 맨이랑 뭐 헐 뭐 이런 것들 뭐좀 댐은 뭐 사실은 대명사니까 맨밖에 없네요 명사는. 오케이 그래서 댐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그냥 십입니까? 어 십입니까? 더 십입니까? 더 쉽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걸 얘기한가? 얘는 뭐 대신 왔다? 더쉽 대신 왔죠. One man takes care of The ship for the woman. 이거 헐도 워먼이다, 더 워먼이다, 더 워먼. One man. 자, 원은 뭐로 바꿔 쓸수 있는 원이다? man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한 남자가 그녀한테 잘 보이려고 양을 돌봐준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자. There is a pond in front of her house. 그래서 형광펜 칠할 건 펀드랑 하우스 됐습니까? 끊을게 하면 누가 뭐 한다? There is a pond. 그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녀의 집 앞에는 연못이 하나 있답니다. 그럼 펀드 잘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 대신에 더쓸수 있어 없어? 처음 얘기했죠. 그래서 there is라는 표현의 특징이라 했습니다. 뭔가 처음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라 해서 그래서 더는 안 되고 어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her가 왔으니까 여기에 어나 더를 쓰면 안 되는 거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또 알아두세요.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서 우리가 이 책에서 뭘 빼뜨렸다고 내가 얘기했었어. 됐습니까? 뭐가 있을 때 oh my book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었죠. 수업할 때더 마이 북안 되고 그냥 마이 북이라 했어요. 됐습니까?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그냥 또 선생님이 너무 짧게 지나간 것 같네요. 어쨌든 소유격이 있을 때어더 쓰지 않는다는 얘기 했고요. 뭐 이상 없습니다. 이 문장하고 그녀의 집 앞에 연못이 있답니다. 연못에 물고기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다를까. 됐습니까? 연못 나왔으면 물고기지 뭐. 됐습니까? There are many fish in it. It은 뭐 대신 왔어요? 어 펀드야 더 펀드야 그렇죠 반드시 더라고 해야 된다 했죠 is은 더 플러스 단수 명사를 is로 바꿔 쓸수 있고 어 플러스 단수 명사는 is이 아니고 one이라 했습니다 There are many fish in the pond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단 뭐 형광펜 칠할 게 fish죠 fish fish is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어라 매니피시즈도 됩니다. 그리고 무슨 뜻으로 되느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피시를 셀수 없다라고 앞에서 아니 셀수 없다란다. 셀수 있는데 반복수가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대어라 매니피시즈 하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라는 표현. 지금은 물고기가 많다란 얘기, 그냥 물고기가 많다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문장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만약에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면 대어라 매니피시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She often eats fish. 그래서 여기서 형광펜 칠할 건 피쉬죠. 그리고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녀가 뭐 한다? 생선을 자주 먹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피쉬는 잘 쓰였습니까? 자, 얘는 잘 쓰였다고 볼 수도 있고, 잘못 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잘못 쓰였다고 보는 건, 만약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녀가 자주 먹는 물고기가 연못에 있는 물고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She often eats the fish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가 없단 얘기는, 그냥 그녀가 뭘 즐겨 먹는다? 생선을 즐겨 먹는다. 이런 표현으로 썼단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뜻이 달라질 뿐.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달라. 그러니까 그녀가 생선 자주 먹어요 하고, 그녀가 그 연못에 있는 거 녀석들을 잡아서 자주 먹습니다 하고는 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영어에서 어나 더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냥 지금 일반적인 생선을 즐겨 먹는다는 얘기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other man catches a fish for her every week. 오케이, 일단 형광 펜칠 할건 맨이랑 피쉬랑 위크가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맨은 잘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 남자 중에 한 명은 양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another man이라고 표현했고요. A fish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every week 할때 week 이상 없고, every는 all로 바꿔 쓸수 있겠죠. 매주마다 물고기 한 마리씩을 잡아준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쩌고저쩌고 and there are some mice in it. 오케이. 자, 이거 보니까 그리고 누가 뭐 한다? 생쥐 몇 마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무슨 얘기가 완성되어야 된다?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그 여자가 갖고 있단 얘기죠. 그렇죠? 뭘 갖고 있다? 큰 집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The woman has 무엇을? A big house. 자, The woman has a big house에서 형광 패치를 할건 뭐하고 뭐? woman과 house죠. 그러면 woman은 잘 사용됐습니까? the가 있으니까 잘 사용됐죠. 아까 지금까지 얘기하고 계속하고 있는 그 여자. 그 다음에 하우스 잘 사용됐죠? 뭐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어죠? 집 얘기했어? 한적 있어? 처음 얘기하는 거야.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는 1, 2, 3,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몇 번째? 2번이죠. 됐습니까? 원의 의미는 갖고 있대, 원은 아닌 거.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다. 처음 얘기하는데 하나다. 됐습니까? 하나라고 굳이 밝히고 싶다 말고요. 됐습니까? 그녀에게 큰 집이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And there are some mice in it. 그러면 it은 뭐 대시고 왔어요? 그렇죠. the house 대신 온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집, 됐습니까? 그 집에는 뭐가 있다? 생쥐 몇 마리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생쥐를 잡아주는 일을 하겠죠. 잘 보이려고 난리 났습니다. 온 동네 아저씨들, 됐습니까? 총각들. She doesn't like mice. 그녀가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생쥐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단, 아, 그리고 여기에 마이스 잘 사용됐고요. some 뒤에 books 오는 거하고 똑같죠. 마우스 하면 틀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라면 복수형으로 와야 some book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some 마우스 안 되고 some 마이스밖에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she doesn't like 마이스에서는 마이스 형광펜이죠. 그러면 마이스 잘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뭘 넣을 수도 있어? 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죠. 더를 넣으면 뭐를 싫어한다? 딴 생쥐는 상관없는데 집안에 있는 생쥐를 싫어한다는 얘기고, 여기 더가 없으면 그녀는 뭐는 다 싫어한다? 그래서 생쥐는 다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So, 그래서 some men try to catch them every day. 와우.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형광펜칠 할건 뭐? 맨하고 뭐 댐도 볼수 있고 댐도 봅시다. 그 다음에 데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맨잘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some books.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걸 쓰면 틀리는 거죠. some 뒤엔 books만 가능하지 some book 안 되죠. 몇몇 남자들이 try to catch them. 댐은 이번엔 뭐 대신 왔다? 그렇죠. 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마이스 대신 왔죠. 더가 있는 복수를 데이나 댐으로 바꿔 쓸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every는 all을 쓸수 있죠. 매일마다 그것들을 잡으려고 몇몇 남자들이 뭐 한다? 자, 뭐 얘는 나중에 합시다. Why took this fish's party? 됐고요. No one has a big house. 우리가 관사에 대해 살펴보다 보니까 뭐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do you play the guitar? 맞았나요? 마크 eats two slices of pizza. He drinks a cup of coffee. 어이구, 얘, 왜, 뭐야, 뭔 일이냐? 이안 쓰기 놀이 아니야? 커피 스펠링 틀링이 챌린지냐? They need a slice of cake and three slices of cheese. 해놓고 마침표 해야죠. 그리고 Jane은 he가 아닙니다. Jane이 어떻게 he입니까? She죠. Okay. She drinks a glass of, glass가 아닌 것 같은데요? A bottle of juice인데요? 한 병이잖아. 한 잔이 아니고. 그다음에 Children on the playground는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동사니 얘가 동사니 얘가 동사니 얘가 동사니 여기 분명히 마침표 있습니다. 그럼 문장을 쓰란 얘기죠. 그다음에 I go to school by bus.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아이고 뭐야? 그다음에 The woman has a big house. 누가 안 매겼지, 그러면? 여기 있네. Do you play the 기타 스펠링? 기타는 구이타야, 구이타. 구이타. 묻는 문장, 물음표 안 쓰면 틀리는 거 알죠? 그다음에 Mark eats two slices of pizza and He drinks a glass of coffee. Jane eats a piece of cake and three slices of cheese. 하고 마침표 하시고요. She drinks a bottle of juice. 한 병이나 마실 줄이야. 아무것도 안 썼고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됩니다. Children이라도 쓰세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I go to school by bus. My sister is a pretty girl. She wears a uniform. 5번 문제는 맞추란 말이죠. 처음 아까 얘기했던 예제 여자를 덜을 안 쓰고 처음 나왔는데 아까 그거라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개 틀렸는지 좀 써주세요. 마이너스 빼기 몇 개? 지금은 마이너스 6.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여섯, 하나, 둘, 마이너스 4. 우리 똑같이 수업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틀리는 게 차이가 많이 날까? 오케이, 그렇다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 하네요. 네, 다들 제시형 한 번씩 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대명사 파트 워크북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벅거리고 있네. 야, 버벅거리지 마라. 껐다 다시 열어야 되나? 일단 너 가고. 너도 가고. 닫았다가 열어야 되겠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자,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새로운 숙제 올려놓은 거 봤죠? 네. 단어입니다, 단어. 네, 리더스 뱅크. 다음 유닛 5를 위한 단어.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대명사 풀이 들어가면 되죠? 여기 앞에 다 했죠. 예. 지시대명사. 자, 지시대명사 풀이하기 전에 우리 뭘 배운지 한번 볼까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 이제 연상법이랍니다. 뭐 지시대명사면 뭐 하나 탁 떠오르면 걔를 가지고 이제 쭉 뽑아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디스가 떠오르죠. 그러면 디스 다음에 뭐가 떠올라요? 대시 떠오르니까. 아, 그렇죠. 그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디스가 떠오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 밑에 써야 되겠네. 여기는 뭐? 도즈 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디스 뒤에는 단수죠. 그렇죠? 그 얘기죠. 댓 뒤에도 단수죠. 디즈 뒤에는 복수고 도즈 뒤에도 복수다.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될 거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될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살을 더 붙여볼까? 뭐, 이 데스는 조심해야 될게좀 많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잖아. 그쵸? 데스의 뜻이 많은데, 지금까지 다섯 가지 뜻 배웠잖아. 그치? 그렇게 배웠나? 제일 먼저, 지금 여기서 다루는 뭐? 저것. 이란 뜻의 지시사로서 배웠죠. 또 뭐도 있었더라?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that. I know that he said that. He said that he was hungry. 뭔 뜻이야? He said that he was hungry. He was hungry. 그가 뭐 했다? 말했다. He was hungry라. 이것을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He was hungry.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 겉. 이 대답 듣고 싶어. That he was hungry.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did he say? 뭐라 했노? 됐습니까? 맞잖아. 뭐라 했노? 배고프다 했다. 됐습니까? 그러한 that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뭐 배웠더라? 그렇죠. 아이고, 똑똑하다. I know the girl that can swim well. 난 수영 잘하는 그 girl을 안다. 그 다음에 또뭐 배웠더라? 배우진 않았지만 배웠다고 치는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It's not that hot. 뭐의 뜻을 갖고 있는? Very. 극히 안 덥자 안 덥잖아. 극히 안 덥다. 그렇게까지. It's not that hot. 부사입니다. 부사의 대시라고 해요. Hot을 꾸며줍니다. It's not very hot. It's not that hot. 이거 언제 배웠어요? 안 배워도 알아야 되는 거. It's not that hot. Very의 뜻을 가진 that. 아, 여기까지 배웠구나, 여러분들. So that 구문 아직 안 배웠구나. 네 가지 that을 배웠군요. that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 that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손가락질하는 that에 대해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 건뭐 this나 that 같은 거다 공통점인데 this를 대표로 얘기하면
I like this라고 쓰이기도 하고, I like this, 아니, I like this book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부르는 이름하고 이때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이때는 뭐라 그랬더라? 이거 자체로 뭐에 대한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I like this book 할때 this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지시 형용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이걸 억지로 뭐 의미로 뭐 해보면 이거는 이것이란 뜻이고 얘는 이란 뜻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어떤 책, 이 책, 그러니까 어떤 시. 얘는 이것이니까 무엇, 이것이니까 무엇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명 명사고 얘는 형용사다. 이런 얘기들을 지시 대명사 파트에서 다루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 건지 슬슬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this였죠. this였고 그다음에 that does였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모자다. This is my cap. 맞습니까? 그것은 좋다. It is good. 안만 길어봤자 이제 얘는 그 다음부터 계속 얘기할 때는 원이 아니고 뭐다? it으로 받는다. 얘도 마찬가지 it으로 받는다. 한번 얘기했으면 이것들은 네모자들이다 하고 싶으면 뭐다? These are my caps. 그래서 여기에 this하고 is하고 cap을 보고 이렇게 셋을 묶어서 뭐라 그러고 these랑 are랑 caps도 묶어서 수의 일치. 그러니까 정말 사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좋아하더라. 됐습니까? 제발 수의 일치를. 저것은 너의 모자다. That is your cap. Those are your caps.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의 일치를. 수의 일치. 주의하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이 자꾸 틀려요. 수의 일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 그래서 this,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그 다음에 these,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다. 물론 there가 되기도 하고 that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를 주격으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is this your bag?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is. 그렇죠. It is my bag. No, it isn't my bag. 그렇죠. Are these your bags? Yes, they are my pens. No, they aren't my pens. 전부 다 my pens라고 생각했죠. 복수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They니까 are 맞고 pens가 온다는 거. 복수형. 수의 일치, 제발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t. 자, it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의 it이, 하나, 둘, 세 개까지 배웠구나. 오케이, 제일 먼저, 뭐? 그쵸, 그것.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정식 명칭이. 그쵸, 인칭 대명사였죠,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흐리다. It is cloudy. 할 때,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지금 다루게 될 비인칭 주어란 말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is은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 It is not easy to learn English가 뭔 소리예요?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이슬 보고는 뭐라고 그랬더라? 파주어, 진주어. 그래서 얘들 둘이 공통점. 그래서 저 뜻이 없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뭐가 있다? 감옥적어하고 이때 강조구문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세 대해서는 그런 건 나중에 감옥적어하고 이때 강조구문 전부 다 중3 때 배울 거군요. 두 개가 더 남아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제목에 써놨습니다. 다른 애들 말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 중에서 뭐 시간이라든지, 뭐몇 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거리, 이런 거, 됐습니까?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멀다, 가깝다, 이런 얘기할 때, 밝다, 어둡다.
그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 뭐였더라? 무슨 요일이니가 뭐였더라? What day is it? 무슨 요일인지 물어볼 때 뭐였더라? What day is it? 며칠인지 물어보는 건 뭐였더라? What date is it? 됐습니까? 뭐 그런 거 기억나야죠. 무슨 계절인지 물어볼 때도 있었죠. 무슨 What season is it? It's summer. 됐습니까? But it's not that hot because it is raining season 하면 되겠죠. 우기라서 장마철이라서 더 덥진 않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간이 걸린다. 뭐 5분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의 동사는 뭐였더라? 그렇죠. take가 있었죠. 그래서 5분 걸린다가 뭐였더라? It takes 5 minut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는 뭐였더라? From A to B. 이런 표현들도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들 기억들 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날씨, 시간, 날짜, 요일, 거리, 명암. 밝고 어둠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름철이면 한 8시쯤 되면 it is, 저녁 8시쯤 되면 it is dark라 그러죠. 어둡다.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뭐, it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다. 뭐, it's rainy tod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How's the weather today? 하면 되겠죠. Rainy 어떤 시니까? 비 오는 어떤 시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야? How's the weather today?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time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 Season is it now?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te is i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ay is it? 요일을 묻는 게왜 이렇게 안 될까? What day? Monday? Tuesday? 됐습니까? What day is it?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far is it? 됐습니까? 몰랐던 사람들 필기 안 합니까? Okay. How far에 대한 대답이다. How far is it?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걸리니가 뭐였더라? 그렇죠. How long does it take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걸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school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너의 집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from your home to school? From A to B 있어서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서 배웠습니다. 뭐 이러고 뭐 빈칸은 없이 지나가나요? 네. 다음 부정대명사 원. 부정대명사는 오케이 뭐였냐? 두 개였습니다. 원만 한게 아니고 뭐도 했습니까? 원즈도 했죠. 그리고 나서 원은 뭐 플러스 단수명사. 단수명사. 그 다음에 원즈는 뭐 없는 복수명사. 더 없는 복수명사. 그래서 정리하면 얘들은 뭐 뭐만 갖고 뭐가 아닌 것 종류만 갖고 동일한 것이 아닌 경우에 쓰는 원과 원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얘기하는 거란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란 뜻이고요.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사야 되겠다는 I have to buy one이야, I have to buy it이야. 그렇죠, I have to buy one. I have to find one이야, I have to find it이야. 그렇죠, 그걸 찾아야 아까 얘기했던 그 잃어버렸던 그것과 동일한 것을 찾아야만 되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온 셀수 있는 명사와 같은 종류의 것을 가리킬 때 쓰며, 셀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 어디서 할수 있냐? 원 대신에 어 플러스 단수명사라며, 원수 대신에 복수명사라며, 셀수 있는 명사가 이런 짓들을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복수명사의 경우엔 원수로 쓴다. I need a watch. Can you? 나는 뭐가 필요한데? 시계가 필요한데? Can you lend me?
오케이. 더 와치야. Can you lend me가 뭔 뜻이야? 빌려줄 수 있니?니까 Can you lend me one? 됐습니까? 어떤 특정한 시계가 필요한 거야? 시계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만 확인할 수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하나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I need a watch. Can you lend me one? 해갖고 빌린 다음에 그걸로 못을 박진 않겠죠. 나 시계가 필요한데 하나 빌려줄 수 있겠니? 빌려줬더니 그걸로 못질 하겠어요? 시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 have red glove. 나는 뭘 갖고 있는데? She wants the same ones. 그녀도 똑같은 빨간 장갑을 원해서 내걸 뺏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야? 아니면 같은 종류로 사겠다는 거야? 사겠다는 얘기를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은 앞에 나왔던 it은 it만 다른 게 아니죠. it하고 뭐? they하고 구분되죠. it은 뭐였더라? i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the 플러스 단수 명사고 they는 더 플러스 복수 명사였죠. 그러니까 it이나 they는 공통적인 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더가 들어가야 된다. 그것들, 그것. 오케이. 그래서 B가 먼저, 지금 이 대화에서 B가 얘기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B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I bought a dress라고 했어. I bought a dress. 내가 뭐 했다? 내가 드레스 샀대죠. 그랬더니 A가 Do you like the dress? 그 드레스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Yes, I like the dress. 그렇습니까? 처음에 드레스 샀다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a dress라고 해야죠. 그렇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었고요. 제기대명사 정리할 게좀 많죠? 됐습니까? 제기대명사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쓰겠죠. I 옆에 뭘쓸 거냐? 그다음에 U 옆에 뭘쓸 거냐? 그렇죠? 근데 U 옆에 뭘쓸 거냐를 하나 더 하죠. 그렇죠? 왜 하나 더 하느냐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뭐 그다음 뭐 쓸까? We 쓸까요? We 하고 그다음에 He 하고 Her 하고 그다음에 It 하고 그다음에 They 하고 요 정도 하면 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I 옆에는 myself, you 옆엔 yourself, 그다음에 you 옆에 yourselves, 복수 명사인데 we는 ourselves, 얘도 복수형이니까 그다음에 he는 himself 이렇게. her는 she를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썼네 내가. herself. 마음속에 herself를 생각하고 있었나 봐. 그 다음에 it은 itself. 그 다음에 they는 themselves. 알고 계시죠? 일단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야 될건 뭐냐? 선생님이 숫자를 쓰겠죠? 그쵸? 몇개 쓰겠어요? 세 개? 어, 세개 써도 되고 두개 써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는 I love 뭐 쓸까? 그 다음에 I love myself 이거부터 얘기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쓰냐? I did it. I did it myself 쓰겠죠? 그쵸? 그럼 이거랑 뭐하고 똑같다? I myself did it 또 쓰겠죠? 똑같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쓸게좀 많은데 by oneself 쓸겠고 그 다음에 또뭐 쓸까? 콜 oneself 쓰겠지. 그쵸? 콜 oneself 쓸 거고 또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그쵸. Enjoy oneself도 쓸 거고. 그 다음에 of itself도 썼지 않나요? of itself. 얘는 왜 oneself 안 쓰고 itself 쓸까? of itself.
오케이. 그리고 바이 원셀프 는 뭐예요? 바이 원셀프는 alone이었죠? 그럼 바이 원셀프는 무슨 뜻이란 말이야? 혼자서란 뜻이었죠. 나 혼자 거기 갔어. I went there by myself. I went there alone. 그 다음에 for oneself는 without others help였죠. Without others help가 뭔 뜻이었더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뭐 요즘 같은 세상에 I bought my house without others help. I bought my house for myself. 이러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남의 도움 없이 내 집을 내가 구입했다. 됐습니까? 부모님 도움 안 받았다. 이런 거. For myself.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그 다음에 enjoy oneself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have a good time. 그 다음에 of itself는 Automatically죠. Automatically가 뭐였더라? 저절로였죠. 저절로. 그 문이 저절로였어. The door opened automatically. 얘들은 수거라 했습니다. 수거 외워야 할 것들. 제기대명사에서 정리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수업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설명은 별로 없었는데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제로 이게 나오네. 이거 좀 알아둬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얘기했고요. 이거 말고도 뭐 between ourselves 뭐 너랑 나랑 얘긴데 뭐 이런 것들. 우리 사이의 얘긴데 뭐 이런 거 비트윈도 있었고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다시 1, 2로 돌아가서 오케이. 그럼 1번 옆에다가 I love myself 옆에다가 괄호하고 뭐라고 쓸까? 어떻다? 제기적 용법이고 생략. 그렇죠. 안 됐나? 제기적 용법이 생략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I did it myself. I myself did it은 강조적 용법이고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발로 치면 되겠죠. 그럼 왜 생략 못하느냐? 일단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do you love죠? 목적어죠. 목적어. 됐습니까? 그리고 I love m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난 나를 사랑해라는 표현. 나는 I고 나를은 me니까 I love me. 이딴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loves him 하고 he loves himself는 어느 게좀 이상한 문장이었어? He loves him. 그니까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기 되면서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한번 자, 자신의 뜻으로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에게 미치거나 여기까지 무슨 용법? 제기적인 걸 설명했습니다. 목적, 지금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신을 뭐로 한다? 목적어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어 자신을 뭐로 하는 경우? 목적어로 하는 경우. 여기까지 무슨 용법? 제기적 용법을 설명했고요. 주어의 행위를 강조할 때 무슨 용법? 강조적 용법일 때는 How라는 질문에 대한다. How did you do it? 너 어떻게 했어? I myself did it.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직접이요. 제가 스스로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부사란 얘기고 부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 꾸며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1인칭 단수는 myself다. 그 다음에 2인칭 단수 yourself, himself. himself 있으면 하나 빠졌네. herself. itself, ourselves. 그렇죠. 2인칭은 계속해서 뭐 구분 없다가 제기대명사에서 단수와 복수. 그 다음에 얘는 뭐 themselves. 그럼 여러분들 모든 2인칭 대명사가 다 완성됐습니다. they, there,
대열즈도 했죠. 대열즈가 뭐였어? 대열즈. 대열즈가 뭔지 또 모릅니다. 그쵸? 그들의 것이었죠. 됐습니까? 소유 대명사까지 했고요. 여기에다가 themselves까지 붙였습니다. 제기 대명사까지. 소유격 대명사. 명칭이 좀 어렵죠. 제기 대명사까지. I cut myself with the knife. 그래서 내가 뭐 했습니까? 내가 잘랐죠. 누구를 잘랐어요? 내 자신을 잘랐단 말이죠. 뭘 가지고? 그렇죠. 칼로 내 자신을 잘랐다가 칼에 베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 이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om did you cut with the knife? 이 컷은 몇 번째 녀석이야? 당연히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러면 두가 아니고 컷의 3등 변신 컷컷컷 이게 두 번째 녀석이죠. Whom did you cut with the knife? I cut myself. 오케이. 그 다음에 Tom sends what? A letter. How? Himself. 그래서 여기 himself에 이렇게 갈로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도 된다? Tom himself sends a letter. 목적어는 a letter죠. 그렇습니까? 목적어가 여기에 있고요.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럴 때 뭐라 그런다? 강조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제기적이다. 뭐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다시 주어일 때, 목적어가 다시 주어일 때 목적어를 대신했으면 생략할 수 없고요. She often talks to herself. 그녀가 종종 혼잣말 하고. 강조용법은 주어, 목적어 또는 보어를 강조할 때 쓰는 거고, 문장 제일 뒤나 또는 그 단어 뒤에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그는 직접 숙제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거는 여기서 다루질 않고 있고요.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핑크안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랐어라. I like this doll. 나는 이 인형이 마음에 들대죠. 그쵸? 그런다면 당연히. Is this yours? 그렇죠. 이거 네 거냐? Yours는 뭐 대신 왔다? Is this Your doll 대신 왔죠. 얘는 소유격, 대명사니까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there. 뭐 하래요? 저기를 좀 보래줘. 그쵸? 저기 좀 봐. Are kids? 그쵸? 쟤들 우리 애들이야? 이런 거죠. 길에서 막 뛰어놀고 있죠, 막. Are those our kids? 엄마, 아빠 깜짝 놀라면서. 저기 좀 봐. 애들이 막 길에서 막 뛰어놀고 있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어? 우리 애들인가? 됐습니까? 여기에 these를 못쓴 이유는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저기 좀 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어니까 거리상 어떤 느낌이다? 그렇죠. 거리상 멀리 있는 느낌이죠. 뭐 정확하게 뭐한 5m 떨어져 있어야지 this고 뭐 5m 이내면 this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기분과 태도입니다. 그냥 주관적 거리. 말하는 사람의 태도적 거리가 가까우면 this, 멀면 that, those를 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것도 해석하라 그러면 엉뚱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man over there is my teacher야? 그렇죠.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고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다. 저기에 있는 저 남자는 나의 선생님이다.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비틀비틀 어떤 사람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지나가는데 That man over there is my teach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쌤이다. 말해서. 또술 드셨네. 말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Over there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멀리 있는 느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man은 만약에 여기에 man이었으면 여기 r가 와야 되고 여기도 teachers가 돼야 되는 거죠. 수의 일치 단수니까 that 왔고요. Try this one. Try this one이 뭔 뜻일까? I made 그렇죠. 뭔 뜻이 이거 무슨 코너에서 많이 마트에 무슨 코너? 시식 코너에서 많이 듣는 소리죠. Try this one. 뭐 해보세요? 이거 한번 try 해보세요. 됐습니까? 음식이면 뭐 해보란 얘기야? 먹어보란 얘기고. 됐습니까? 만약에 오시면 옷 가게에서도 try this on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입어보란 얘기. 트라이는 한번 해보다란 뜻이오. 됐습니까? 트라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다도 되고, 시험 삼아 해보다도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I made these cookies. 됐습니까? 여기에 these가 와야 되는 이유는 요거 뭐라고 했어요? that one이라고 그랬어? this one이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these죠. 여러 개의 쿠키 중에 한 개를 맛을 보라 했죠. 여러 개의 쿠키는 these cookies라고 해야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요. 여기에 this에다가 내가 세모를 했어. 1번에 this는, 아, 이거는, 사각형, 삼각형 중에 삼각형이다 이랬어. I like this dog. Is this your dog? Is this yours? 그러면 this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한 거죠. 그쵸?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그러면 똑같이 삼각형 할건 뭐가 있나요? 3번. 3번은 사각형이야죠. 그쵸? 3번은 사각형이야지. 그럼 2번은 삼각형 할까? 사각형 할까? 지금 삼각형 한 거하고 사각형 한 거가 뭐에 따라서 한거 같아요? 이시냐? 데이냐? 아닌데. 그럼 만약에 이시냐 데이냐 였으면 이것도 삼각형이면 이것도 단수니까 삼각형해야지. 그거 보고 삼각형 사각형 한거 아닌데요. 자, 이거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오케이. This가 그러면 yours를 꾸밉니까? 이 너의 것입니까? 오케이. 지시 대명사죠 지금. 뭐 대신 왔어요? This 돌 대신 왔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 대명사인 게 2번은 어때요? Are those our keys? 할때 those는 지시 대명사야, 지시 형용사야? 자, 그걸 구분 못하겠으면 얘를 is로 바꿔볼까요? 1번 다시 돌아와서 is it yours? 됩니까? 그러니까 this는 대명사죠. 그러면 are those our keys는 are they our keys 됩니까? 되죠. 그럼 얘도 지시 대명사인 거죠. 반면에 여기에 3번에 that은 man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4번은 어때요? these가 뭘 꾸며줘요? cookies를 꾸며주죠. 그래서 1, 2는 지시 대명사, 3, 4는 지시 형용사였던 거고요. 형용사하고 명사를 대명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로 안에서 알맞은 걸로 골라라. 뭐내방 소개하니까 This is my room. 여기 내 방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Those are not my toys. 눈치채요. 저것들은 내 장난감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That is Brian's book. 저것은 브라이언의 책이고 These니까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이 꽃들은 아름답다. 이번은 단수 쓸 거냐, 복수 쓸 거냐에 대한 얘기고요. 동사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Is this your bike? 이거 이 장면이 그랬더니, Yes. 그렇죠. 반드시 is로 해야 된다 했죠. Yes, it is my bike. Are these your pictures? 이것들은 네 사진이니? 그랬더니, No. 그렇죠. 반드시 they로 해야 된다 했죠. These 하면 안 된다 했고요. Is that your cap? 너 이거, 너, 저거 네 모자니? 그랬더니, No. No, it isn't. 아니야. Are those shoes new? 뭔 소리야? Are those shoes new? 그렇죠. 저 신발들 세 권이 그랬더니 yes, they a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this가 이렇게 쓰였으니까 얘는 세모했어. 그렇죠? 그러면 2번은 세모 할래? 네, 사각형 할래? 삼각형 할래? 사각형 할래? 이거 is it your bike죠? 이건 뭐예요? Are they your pictures죠?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전부 다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그러면 is that your cap은 삼각이야, 사각이야? Is it your cap 됩니까?
그렇죠. 또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4번은 생각해보죠. 도즈가 뭘 꾸며주고 있어? 슈즈를 꾸며주고 있죠. 4번만 지시형용사죠. 슈즈를 꾸며주고 있고. 뒤에 그래서 복수명사가 와죠. Are they new죠, 지금. 슈즈를 합쳐서 Are they new 해야죠. 그것들 세 건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소녀는 내 사촌이다. 그거 뭐야? 시험 쳤는 거 사인 받고. 아, 참, 뭐라고 써줘야지. 자, 성수령의 배점이 높아, 앞에 있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 사인을 받아갖고 오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 소녀가 내 사촌이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소녀가 내 사촌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그렇죠. This girl is my cousin. 그러면 이 경우엔 this girl을 합쳐서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지시 형용사인 거죠. 명사가 포함돼서 명사가 되려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하려 그러면 그때를 보고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이 용어가 입에 익지 않은 모양인데요. 그다음 저 영화는 재밌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고, movie is interesting 하면 되겠고, that movie is interesting.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that movie가 합쳐서 이시죠. 그래서 얘도 지시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이것들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니 하고 싶으면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해야 되겠죠.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books예요.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맞으면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이 경우에는 these 자체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럴 때 지시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지민아? 또 물어볼게, 그러면. 됐습니까? 저 시계들은 비싸지 않다라고 하고 싶으면 those watches aren't expensive. 그렇죠? watch의 복수형 꼭 써야 되겠죠. Those watches aren't expensive.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비인칭 주어 it 해서 it's already spring이 뭔 뜻이니까, 그렇죠, 이미 봄이다라는 얘기죠. 이미 봄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 얘기하고 있다? 계절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it's almost 12 o'clock은 뭔 소리니까, almost의 뜻이 뭐예요? 거의도 거의 12시 정각이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시간이고요. It's far from my house. 나의 집에서 멀다니까 당연히 거리고요. It will rain this afternoon. 오늘 오후를 뭐라 그런다?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릴 것이다니까 날씨 있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ay is it today? 했더니 It's Monday고요. What day? 요일 묻는 거라 했죠. What time is it now는 It's 2:30. 몇 시래요? 2시 30분이래죠. What's the date today는 그렇죠. 이렇게 물어도 되고 What date is it today? 해도 된다 했어요. What date is it today? What's the date today?
날짜 묻는 거, 데이트 쓴다 있고, How far is it? It's 100 kilometers. 뭐라고요? Kilometers. 오케이, 숫자. 그 다음에, 2시에요. 2 o'clock. 됐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걸리니? 그 다음에, 아침에 따뜻합니다. It's warm in the morning. 날씨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2번은 거리, 1번은 what time is it? 시간. 그 다음에 오늘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My father's birthday today. 그니까. 그 다음에 밖이 어둡지 않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It is not dark outsid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그렇죠. It is Christmas Eve today. Okay. Today is 이렇게 하면 is를 쓸 데가 없습니다. 물론 today를 today로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때는 today is Christmas Eve 이렇게 해야죠. is를 쓸 자리가 없죠. is 남게 되죠. 그다음에 outside is dark는 쓰지 않습니다. outside는 부사기 때문에 today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하기 때문에 today is Christmas Eve 되고 it is Christmas Eve today 해도 되는데 it is Christmas Eve today 했을 때 to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쏜 거야? 그래서 얘는 부사고요. Today is Christmas Eve라고 했다면 그때는 명사. 하지만 outside는 명사가 되지 못합니다. Outside is dark. 이런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날씨가 매우 춥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표현은 마치 주어 같지만 이건 영어에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뭘 달고 있어? 전치사 in을 달고 있죠. 그래서 매우 춥다. Where? This country. It is very cold in this country.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걸린다. It takes an hour. 어디까지? 그렇죠. takes an hour to go to the airport. 오케이. 아이고,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웃음 못 내겠네. 아깝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대명사 파트, 선생님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